안녕하세요. 떡손TV 떡손입니다. 자, 오늘 제 뒷배경 한번 보세요.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집 베란다예요. 베란다. 우리 집 베란다 바로 앞에 이렇게 문만 열면 이렇게 이쁘게 벚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는 거예요. 어제도 예뻐서 제가 이거 찍어서 제 주변 지인들에게 좀 제가 보내드렸었는데, 지금 오늘 이제 오전에 보니까 이게 또 훨씬 더 이제 이쁘게 만발하게 피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지금 우리 아래 지방은 이제 여기가 경남이니까 경남 아래 지방에는 이미 개나리, 진달래, 벚꽃 이게 이제 거의 다 피었습니다. 개나리는 이미 노란 꽃이 다 지고 잎이 나오더라고.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저 서울 위쪽은 아직 벚꽃 구경하기 힘드시잖아요. 제 위치방은.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SNS 이제 전국 방송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봄 소식을 알리고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. 지금 제가 지금부터 벚나무, 벚꽃 디테일하게 찍어 보낼 테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. 자, 지금 저희 집 베란다인데요. 제가 아침에 여기 베란다 맞죠? 베란다. 제가 아침에 지금 커피를 한잔 하다가 너무 이렇게 이쁜 거예요. 베란다에서 커피 한잔 하는데 이 광경을 저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제 좀이 벚꽃, 이 예쁜 벚꽃 한번 보고자 제가 이렇게 켰습니다. 자, 가까이 한번 대볼게요. 벚꽃 너무 이쁘죠?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벌들도 많이 날아다녀요. 집 앞에 지금 우리 집 앞에 지금 벌천지야, 벌천지. 지금 여기 보이시나? 지금 완전히 벌들이 붕붕붕 날아다니는데 지금 꽃들에 지금 이게 얘네들이 꼭꽃 밟더라고. 그냥 완전히 우리 집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어도 얘네들 들어오진 않아요, 지금. 안 들어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. 오늘 날이 너무 좋거든요.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날씨가 굉장히 맑은 것 같은데, 지금 여기 아마 요번 주 중으로 이 경남에는 벚꽃이 다 이제 필것 같아요. 만발할 것 같아요, 만발. 우리 여기는 어김없이 3월 셋째 주, 넷째 주가 되면은 거의 이제 봄꽃이 다 핍니다. 그리고 이제 군항제도 원래대로 하자면 4월 1일부터 했어야 되는데, 요즘은 개화 시기가 좀 빨라져서 군항제 좀 앞당기려고 했었는데,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무산된 상태죠. 그래도 어쩝니까? 뭐 어쨌든 또 우리가 축제는 안 한다 하더라도 또 여기저기 이제 뭐 이제 우리가 그 밀폐된 그런 이제 집회 공간 이런 데는 못 간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우리가 또 이제 야외는 저희들 얼마든지 즐길 수 있으니까 이번 주중이나 주말에 가족들이나 연인들하고 이렇게 이제 봄꽃 구경하러 한번 산으로 들로 가보시기 바랍니다. 진짜 제가 너무 예뻐서 이거 찍어보는 거거든요. 자, 제가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. 바이바이.